오해가 이거예요. 똑같아. 계속 웃기기만 하고 장난치면은 그냥 그 상대방은 아 그냥 장난치러 나왔구나.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. 이거야. 제가 예전에 많이 당한 것 중에 하나가 엄청 웃기잖아요. 그러면은 나 진짜 나는 재밌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. 그리고 항상 나 혼자 집에 가서 쓸쓸하게 커플을 맺어주고 뒷정리까지는 아니지만은 진짜 혼자 집에 가고. 근데 저를 비교해서 말하자면은 이제 막 그 어렸을 때 뭐 많이 웃기고 막 이러니까 막 얼마나 저를 많이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. 막 나랑 있으면 계속 웃으니까. 근데 거기서 한 몇 번 포인트 진지하게 몇 번 막 남자인 모습 보여주잖아요. 그러면은 민망해지는 관계가 돼버려. 아 오히려? 그러니까 나를 너무 좋아해. 아. 그러니까 민망해지는 관계가 돼. 정말이야. 상에 빠져버린다 이거지. 네. 맨날 그냥 웃기고 이러는데 갑자기 뭐 되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내가 진지한 뭐 이런 모습을 지금 웃는 거.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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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나가. 기분 나고 나가.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? 나가. 나가. 아니. 형. 저 누나 안 할 거니까 나가라 그래. 뭐 장난아 지금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나가. 나가 그래. 나가. 나 안 나가. 그래. 나가. 아 이건 인정해 진짜.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? 야 그래. 미안해. 정말 진짜. 그게 아니라 계속 그래서 나가 안 되겠어. 이거 웃음이 진짜 웃는 거야. 이거는 그냥 저를 깔아 뭉개는 웃음이었어. 이거는 나가. 우리끼리 마무리할 테니까 다음 주에 봐요. 잉윙. 자 수고하셨습니다. 어쩌면 오늘은 선다방 아주 마무리하는 거야. 진짜. 뭐 우리 뭐 한 줄 그거 다 했잖아. 안 해야 돼?